오늘 방제 보이시죠? 그냥 우리 가볍게, 아, 나 원래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난 전혀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요즘 좀 고민이다. 뭐 외국으로 다시 가야 할지 아니면 포기했던 예술을 다시 해야 될지. 예전에 글쓰기가 취미였는데 그쪽으로 전혀 가지를 못했어요. 저 다시 제 꿈을 향해서 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뭐 저 방제에서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고민을 나누고 싶어요 라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싶으신 분 채팅창에 띄워주세요. 아, 우주인구님 부럽습니다. 저는 저와 맞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부럽습니다. 저도 저와 맞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30대 거의 중반 돼가지고 크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바뀌어서 그 일이 이제 주업이 돼버렸고 현재 이 일이 이제 전업이 됐어요. 그전에는 안 맞는 장소에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우진구님도 한번 볼게요. 저는 저와 맞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뭘까 고민 중이에요. 아, 우주인구님의 고민이네요. 반짝반짝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주인구님 거 제가 좀 볼까요? 아, 정말 100만 년 만에 펼치는 타로들. 자, 우주인구님 거 보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저거거든요.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일을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나이 들어서 내가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주업은 무엇일까? 그게 우주인구님의 고민이었어요. 저희랑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뭘까? 하나 들어오는 게 있는데 펼쳐볼게요. 이거랑 그냥 딱 하나 뽑고 조언 뽑고 그렇게 가볼게요. 작년보다 게을러졌어요. 저 작년에는 7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일 처리했었는데 올해는 많이 게을러졌네요. 올해는 에어컨도 장만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나왔는데 오해다. 저기 우진구님 그냥 이거 가볍게 저희끼리 하는 거니까 카메라 앞에 요거 드릴게요. 우선은 다른 일 찾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걸 그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조언이 뭐냐면 나이 들어서 못할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어요. 잠깐 정체기. 마치 유튜브 조회수도 그렇거든요. 어쩔 때는 구독자가 조금 줄 수도 있고요. 구독자가 멈춰있을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내가 대중들의 그 니즈를 충족을 못할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이 현재는 나이 들어서 정말 못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점점 세상은 변하고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무시무시하게 세상의 시스템이 바뀌어요. 이 일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형태로 해서 내가 이 직업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결론은 지금만 잠깐 정체 시기인 거고 본인에게 맞는 일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려놓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세요. 나이 들어서도 하실 수 있어요. 잠깐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잠깐. 아, 눈빛 보시서 좋아요. 약간 지금 이쪽 저한테는 우측에 있어요. 지금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힘들어요. 쳐다보기가. 예, 괜찮아요? 그럼 이대로 그냥 놔둘까요? 방향을. 30세부터 결혼을 해서 직업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아, 결혼을 했는데 직업이 바뀌었고 장사를 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장사가 맞는지 한번 볼까요? 아, 우선은 하실 수 있어요. 예, 하실 수 있고 장사하시는 거 있잖아요. 장사가 맞고요. 지금 이거 하시는 거는 혼자 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나를 도와주는데 뭐 전문가 꼭 어떤 전문가는 필요 없어요. 그냥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동업자를 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조언 카드로는요. 이게 이제 차차 순차적으로 아주 잘 풀린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장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장사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아주 잘 맞으실 거예요. 잘 되실 거예요. 쇼핑몰도 장사고 어떤 그 가게에서 하는 것도 장사고 장사 형태는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것도 이것도 형태만 다르지 이것도 나름 서비스 장사라고 볼 수 있어요. 제 이미지와 제 노하우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장사죠. 잘 맞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혼자 힘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많이 배우러 다니시고 거기서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또 동업하시는 분, 함께 할 수 있는 분 같이 스터디도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뭐 같은 군락에서 하셔도 돼요. 골목에 이렇게 어떤 상권이 형성돼 있고 그런 곳에서 하셔도 좋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다. 시험 준비 중이고 공무원이고 몇 년째 계속 떨어지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렇다. 내년에 제가 붙을 수 있을까요? 어떤 공무원인지는 모르겠네요. 내년에 붙을 수 있을까? 자신감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다 왔대요. 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다 왔다. 디디님의 목적지에 거의 다 지금 도착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 이거는요. 앞으로 점점 좋아진다. 그동안 결과는 물론 좀 아쉽긴 했는데 디디님이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좀 아까워요. 자, 밀고 나가세요. 하실 수 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 본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아주 정성스럽게 뽑았어요. 하실 수 있어요, 디디님. 쭈님 오셨다. 쭈님 안녕하세요. 제가 늦게 봤어요. 안녕하세요. 일 끝나고 오셨나 보다. 잘 지내셨어요? 소름 돋아요. 왜 뭔 일이에요? 아, 주간 운세? 아유, 감사하죠. 잘 맞았어요? 고맙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자, 류니킴. 저도 저한테 맞는 일, 제가 잘하는 일 하고 싶네요. 류니킴님? 질문이 그거예요, 지금? 그럼 그걸로 볼까요? 맞는 일이 뭘까? 맞는 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루니킴님. 루니킴님은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아마 조만간 좀 어떤 사건을 겪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수호천사라던가 본인에게 이렇게 이쪽 길을 가야 되라고 이끌어주는 어떤 시그널이 있었다고 친다면 강한 시그널이 올 거래요. 무조건 이 길을 가야 해. 아니면은 지금 이건 아니야. 여기 제발 정신 차리고 이쪽을 쳐다봐. 라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이거는 조언인데요. 만약에 그 시그널을 무시하고 그냥 하던 대로 계속 쳇바퀴 굴러가듯이 현재 일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시면서 안 맞아 그러면서 다음 일을 어떤 찾기가 어렵고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도 다 내려놓으시고 계속 끌려다니는 생활만 하신다면은 조만간 좀 어려움이 크게 닥칠 거예요. 대인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직업 선택에 대한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우선 제가 봤을 때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은 본인을 구렁텅이에 느끼한 어려움이 아니라 이제 정신 차리고 본인의 갈 길을 가세요 라고 하는 시그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사건을 겪으실 것이고 그 사건 이후에 아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내가 가야 할 거는 이거야 라고 누구한테 외부에 가서 질문을 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깨닫게 되고 스스로 알게 되실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르투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호수님 안녕하세요. 주부의 취미생활님, 청소업체 장사가 맞는지 궁금하네요. 아까 그 질문에서 한참 뒤에 지금 문장을 치셨는데 볼까요? 일단 장사가 맞다고 했거든요, 제가. 청소? 청소업체? 클리닝업체? 볼까요? 자, 우선은요. 아까 청소업체라는 분야를 콕 집어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기존에 똑같은 업종이나 또는 기존에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지 마시고 본인이 뭔가를 크게 개발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물론 모든 것들이 편한 시스템이긴 한데 진공청소기 또는 어떤 그 상가에 그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약품으로 청소하는 거 이거보다 좀 더 효율적인 거 아니면 외국의 어떤 청소업체 아주 선진화된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벤치마킹을 하시거나 거기에 가서 좀 노하우를 배워서 오셔야 돼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는 좀 다른 걸 시도를 하셔야 되고 기존에 있는 판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에게 맞게 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동업은 하지 마시고 혼자서 사장님을 하셔야 돼요. 그 사업으로 가신다 그런다면 장사를 하신다면 누구랑 동업을 하시는 거는 아까 제가 뭐 동업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청소업체를 가신다 그런다면 본인이 혼자 하시는 게 좋아요. 누군가와 같이 하시는 것보다는 이거는 동업이 아니에요. 본인이 혼자서 하셔야 됩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님 메시지 좀 읽어볼게요. 좀 긴데. 선생님 진짜 돗자리 피셔도 될 듯해요. 제일 정확하고요. 개수 주간 인쇄 중에서 금요일 봉사나 일을 한다는데 쉬는 날이었는데 직장 동료분이 아프셔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혹시나 해서 다시 봤는데 소름이죠. 어우, 잘 맞았구나.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피드백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루니킴님. 아 이제 문장이 좀 길어졌네요. 볼게요. 루니킴님은 제 꿈은 그림 쪽이고 그림을 잘 그리는데 지금 생활과 여건이 직장 생활만 하게끔 만들어지는데 요번 연도 하반기부터 해외 채널로 손만 나오게 해서 그림 유튜브를 해보려고 연습 중입니다. 해도 승산이 있을지 아니면 소용없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신다고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100만 년 만에 펼치는 주역 타로 여러분들을 위한 서비스 보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죠. 유튜브 하나만 해도 힘든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병행을 하신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의 개인 생활이 없으실 거예요. 하시게 되면. 허리 조심하시고요. 앉아서 일을 하시게 되니까 건강이 많이 상하거든요. 자, 뽑아볼까요? 역시 저는 좀 추워져야 좋습니다. 활동하기가. 아, 너무 힘들었어요, 올 더위가. 올여름 너무너무 뜨겁죠? 아이고라. 이거는 제 주관에 들어가지 않고요. 솔직하게 지금 뽑았습니다. 우선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생각보다 구독자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구독자 층이 빨리 늘어나지 않고 또 정체됩니다. 짜잔. 그래서 이걸 뛰어넘으셔야 되는데 유튜브 채널 개설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본인이 들인 노력과 본인이 들인 시간에 비해서 그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한동안 굉장히 좌절할 수 있어요. 내 콘텐츠가 잘못됐나? 아니면 그림 실력이 별로인가? 아니면 방송이 너무 재미없나? 이러면서 좌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초반이에요. 지금 제가 요거 들고 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언젠가는 뛰어넘을 건데 잠깐 멈춰있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던 대로 하세요. 광고 수익이 붙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한동안의 기간을 이겨내시면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어요. 네, 초반에만 좀 그래요. 초반에만. 그걸 유니킴님이 극복할 수 있을지 본인에게 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세요. 아, 우진구님 감사합니다. 네, 알고 있어요. 성함 저장해놨어요. 지금 핸드폰으로 제가 이게 뭐 확인 누르게 되면 방송 화면이 날아가가지고 못하겠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송금해 주신 거죠? 후원금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예, 호수님 참여 가능하세요. 치시면 돼요. 사랑의 호수님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조금 내려갈게요. 자, 쭈님. 선생님, 지금 직장 내에서 조금 버거운데 버티면 잘 될까요? 아니면 이직을 준비할까요? 하하, 쭈님. 이직하지 마시고, 마이크 가까이. 쭈님은 이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옮겨봤자 똑같아요. 거기 계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제 생각과 일치하네요. 거기 계세요. 지금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식 경험적으로 부족해서 힘들어요. 아, 좀 많이 힘드신가 봐요, 상황이. 직장에서 버티는 게 맞을지 공부를 하는 게 맞을지 고민됩니다.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되나? 저거 비슷한 고민 제가 해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그 길을 가고 싶었는데 완전 제가 정말 100% 원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거기에 투자가 됐었는데 결국은 그 길을 못 갔어요. SHA
SHK님이셨죠? 질문이 어떻게 될까? 버티는 게 맞을까? 아니면 공부를 하는 게 맞을까? 였어요. SHK님, 지금 제가 뽑은 거는요, 어쩌면 공부를 하셔도, 또는 그 직장에 남는 선택 하셔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셔도, 그 선택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두 쪽 다. 두 갈래길을 다 선택을 하셔도. 그리고 심지어, 어떤 쪽도 장애물을 넘기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안 맞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도 버겁고, 지금 아마,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끼긴 그래요. 저 질문을 봤을 때 저 고민을 하신다는 이유 자체가 이 직장 말고 다른 길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때요? 꼭 그렇게 무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 요즘은 평생 직장은 없어요. 물론 공부를 해서 가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직장이라는 게 삶의 질을 위해서 다니는 건데 그만큼 희생을 했을 때 돌아오는 대가에서 만족스러울지가 좀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뽑은 것도 이렇게 나왔다고 그런다면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실 거예요. 그 직장에서 버티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부를 하신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혀 다른 길을 선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거는 관심이 있으시면 뭐 정식으로 사주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다른 쪽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 답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 안에 있거든요. 저는 그냥 외부에서 살짝 이렇게 열어봤을 뿐인데 둘 다 행복하진 않아요. 요거는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네, 제이유님도 안녕하세요. 행복하세 운이에요? 저분 닉네임은? 제가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연락이 올까요? 9월달 안으로요. 아, 저건 정말 점에 대한 질문이네요. 솔직하셔서 좋긴 한데. 틀려도 저 원망하지 마세요. 러브주역타로를 한번 뽑아볼까요? 저거는? 행복하세운? 행복하세운? 연락? 볼까요? 18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온세 방송 때보다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아, 이 배신감. 그만큼 온세 방송이 재미가 없다는 거지, 지금. 3년 넘게 같은 내용을 돌리고 있으니까 재미가 이제 없어지죠. 아, 하나도 조금 지치긴 해요, 지금. 요즘 뭔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그냥 한 장만 뽑았다. 과감하게. 봅시다. 어머나. 상처는 받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달 안으로 연락은 안 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연락 오는 거는 그냥 일단 점사는 그렇게 나왔어요. 연락이 오기가 어렵겠습니다. 단답입니다. 너무 질문이 명확하셔서. 자, 넘어갈게요. 사랑의 호수님. 21살 때 독일로 가서 대학을 나오고 싶었는데 꿈이 좌절되고 원하지 않는 직장 생활이 계속된 지 15년이 되었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도깨비불님처럼 사주 역학 타로 계열이나 유튜버 또는 작가 이 중에서 어떤 게 어울릴까요? 직장을 다니고 있다.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저
전환 기토일간이라서 다시 이제 식장을 이용해서 항상 시장에 통할 수 있는 어떤 작품 또는 어떤 강의물, 그러니까 딱 완성된 걸 만들어내는 게 그게 저한테 잘 맞아요. 그래서 항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 직장생활 때나 못했으니까 그런 적성을 또 고민을 해본 적도 없고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고민은 하고 있지만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 인상을 쓰고 있었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진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유튜버를 할 수 있을까? 해보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유튜버도 너무 환상 가지시면 안 돼요. 볼게요. 사랑의 호수님이시죠? 무엇을 식상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예, 사주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요. 내가 화를 식상으로 쓴다고 그런다면 뭔가 뚝딱뚝딱 만들어서 자랑할 만한 거, 뭐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그죠? 아니면 어떤 튜닝 같은 걸 하신다거나 자전거를 뚝딱뚝딱 튜닝을 하셔가지고 전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게 그 화를 식상으로 쓰는 분들, 목일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일관마다 좀 다르시겠죠. 저는 금을 식상으로 쓰다 보니까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하나를 할 때. 자, 우선은 답을 좀 드리자면은, 저 표정이 너무 심각했나요? 사랑의 호수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재능을 이미 알고 있어요. 글을 쓴다거나 여러 가지 지금 나열을 하셨죠. 타로 상담을 한다거나. 그런데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제2의 일인데도 외면을 해왔어요. 이 일이 나의 어떤 격에 맞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이걸 하려고 공부했어? 라고 약간 하찮게 보는 게 있다고 나와요. 눈을 가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조언에는 욕심이 많아요 라고 나와요. 내 욕심이 좀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호수님은 지금 나열해 주신 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만화를 예를 들어서 그린다 그런다면은 그것보다 나는 만화보다는 약간 예술적으로 순수 예술적으로 해야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이런 내면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유학을 갔다. 그렇다면은 이제 글을 쓰더라도 일반적인 글이 아니라 이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베스트셀러 같은 걸 내야 되는데 웹소설 같은 걸 쓴다거나 일반 웹툰 작가라든가 일반 방송인으로서 유튜버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단계 합격의 직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걸 선택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카드 내용처럼 내가 이거를 선택하기까지는 내 자존심을 밟고 넘어서야 돼요. 욕심이 과하다는 이게 그거예요.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고 직장생활도 하면서 다른 것도 무리 없이 실패 없이 시작하기는 어려워요. 일단 직장생활을 최대한 줄이고 생활비만 버는 정도까지 시간을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투잡을 하고 원래 일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전혀 관련이 없더라도 단순한 일을 하시면서 주말이나 저녁에 내가 작가라든가 유튜버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직업으로 옮겨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아마 힘드실 거예요. 직장 바로 딱 간두자마자 갑자기 막 100만 명 유저가 있는 유튜버 이렇게 짠 하고 변신이 되는 건 없거든요. 그 과정 없이 나는 지금 결과만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노님도 안녕하세요. 네, 루니킴 영광입니다. 박지연님 것도 볼게요. 자, 사랑의 호수님 했고요. 박지현님.
올해 10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학위를 따서 3년 새로운 직업을 만들려고 준비 중이에요. 계획한 대로 잘 될까요? 회사에서 한계가 느껴지고 공부에 집중해보고 싶어요. 내년 상반기에 어학연수도 가려고요. 아우, 굉장히 많네요. 아, 여러분 저 11시에 방송 마칠 거예요. 저 내일도 보고 할 수도 있고 반응 좋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 해볼까요? 이제 날씨도 조금 시원해졌는데 박지연님 질문을 좀 반복해서 읽어볼게요. 학위를 딴다. 새로운 직업을 만들려고 한다. 공부에 집중을 해서 내년 상반기 어학연수도 가려고요. 그러니까 회사에 말고 공부 쪽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 같아요. 유학도 가고 갈 수 있을까? 한번 봅시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박지연님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될까요? 이렇게 찔러보는 질문이 아니고 지금 저 질문하기까지 어마어마한 과정이 있었다고 나와요. 정말 많은 희생이 있었고 이제 회사 그만두고 학위 따고 이런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연님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지연님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 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인생에서 후회할 것 같아. 라고 시도를 한 일이고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요. 마치 그 왜 옛날 영화 있잖아요. 그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옛날 그 줄리아 로버츠 나왔던 영화. 거기서 이제 새로운 발견을 하고 남자도 만나고 자기가 원했던 인생이 펼쳐지는 것처럼 그런 과정 속에 지금 계신 것 같아요. 하실 수 있다고 나왔어요. 박지연님 화이팅. 네,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다들 좋은 말들이 나와서 좋네요. 자, 제이유님 볼까요?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 오늘 긍정적인 답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제이유님,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인데 일하던 회사랑 계약 조건 때문에 옥신각신 중이에요. 이번 달 8월 또는 다음 달 9월 안에 조율을 해서 봉합이 될지, 마무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계약 조건 때문에 뭔가 지금 계속 옥신각신 나갈 거야 아니면 이어져야 돼 계속해야 돼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같이 아름다운 이별이 될 건지 이어질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제이유님 볼게요. 이건 아니다. 다른 거 봐야지. 8월이나 9월이라고 하셨죠? 이번 달 아니면 9월 달.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조율이 잘 안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걸 그 회사에서, 아까 그 프리랜서라고 하셨죠? 내가 원하는 걸 그 회사에서 받아들여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허락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을 무리하게 수용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8월도 아니고 9월도 아니고 마무리가 안 돼요. 마무리가 안 돼서 또 한 달 또 딜레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제이유님의 고통이 커진다고 나왔어요. 9월달까지도 해결이 안 나는 상황이에요. 일단 그렇게 나왔어요. 고통이 커진다고 나왔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류니키님 오랫동안 해야겠네요. 꾸준히 해보려고요. 네. 자, 이제 또 내려갑니다. 몇 번 안 남았어요. 네, 쭈님. 타로점이 궁금해서 여쭤봐요. 정식 하려고 했는데 며칠 전 사고 나서 돈이 좀 깨질 것 같아요. 우리 쭈님 솔직해서 너무 좋아. 괜찮아요.
상담비가 사실 좀 비싸잖아요. 일반 평균선은 아니잖아요. 제 상담비가.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오세요. 나는 솔직해서 너무 좋아요. 쭈님이. 까만토끼님 안녕하세요. 아 죄송한데 오늘 아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참여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가 자야 되거든요. 무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제가 라이브 열 테니까 그때 오세요. 제가 공지 항상 올리니까. 오늘 방제에 맞게 되도록 주문, 저기 뭐야, 질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5분 남았어요. 내려가 볼게요. 숨은 맛집 느낌? 아, 나 맛집이에요? 나 국수 말아야 되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모두들. 라이브 처음 오시고. 선생님, 아프시다는 것은 이제 좀 괜찮아지셨어요? 아, 나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난주부터 저 요가, 시작했잖아요 다시. 겁 많이 먹었는데 신기하게 요가하고 나니까 허리가 그날은 안 아파요.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괜찮아요. 그래도 저 아프다 해도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 보자. 감사합니다 쭈님. 걱정해 주셔서. 사랑해 호수님. 간목일간이. 아 그러면 호수님 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맞을걸요. 화를 식상으로 쓰시니까 아 혹시 다음번에 여유가 되시면 정식으로 사주 상담 한번 저랑 하시죠. 박지연님 저는 운세 방송은 왠지 라이브보단 소중하게 아껴서 보게 되더라고요. 항상 감사하게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박지연님. 까만토끼님 선생님 혹시 토지를 내놨는데 언제쯤 팔릴 수 있을지. 아 이거 매매잖아요. 오늘 방제랑 안 어울리는데 이거 건너뛸게요. 죄송해요. 앞에 분들은 그냥 제가 상관없이 다 해드렸는데 이제 4분 뒤면 마칠 거라서 다음번 라이브 때 혹시 매매운 제가 하게 되면 참여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사주상담 신청 주십시오. 아, 아무렇게나 질문 들어올 것 같아서 방제를 정해놨는데 이렇게 해놔도 질문이 랜덤으로 들어오네요. 화식상이 엄청 많아요. 주부의 취미생활님 그 아까 장사죠 저분은. 다른 거다. 넘어갈게요. 레몬님까지만 제가 볼게요. 레몬님 저거는 받으려야 될 것 같아요. 레몬 레미 아 2018년도부터 준비를 하던 시험을 망했습니다. 이제 졸업한 과와 관련된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학점도 낮고 쌓아놓은 스펙도 없어서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물리치료학과를 다니던 동생이 이번 9월에 물리치료학과로 수시 원서를 써서 대학을 새로 가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해줬습니다. 고등학교 때 내신은 좋은 편이어서 낮은 대학에 지원을 한다면 물리치료학과에 합격은 할 것 같습니다. 졸업한 과로 취업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새로 물리치료학과로 대학을 가는 게 좋을까요? 진로 문제라서 저분까지만 제가 볼게요, 여러분. 아, 컨텐츠를 뜯어고쳐야 될까요? 방송이 요즘 3년째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제 방송. 이 방송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으시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라이브만 할까요? 주간은 사지 말고. 괜찮을까요? 주간은 사는 하고 이걸 할까요? 방향 전환을 해야 하실까? 기존 학과를 졸업한 걸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될까? 쉽지는 않겠어요. 레모님 지금 제가 본 걸 보니까. 근데 새로 학과는 가지 마세요. 지금 새로 시험 치는 거 있잖아요. 동생분한테 제안받았다는 거. 그쪽은 무리수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조언도 제가 지금 뽑아보니까 내가 시험을 쳤을 때 기대치보다 점수가 낮게 나오거나 또는 그 경쟁률 부분에서 밀릴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1번 그 첫 번째 문장 적으셨던 거 스펙은 없고 막막하다고는 하셨는데 좀 잘 찾아보시면 내 눈높이와 내 상황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새로 학과를 가시고 새로 대학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기존에 있는 곳에서 취업 자리를 좀 더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전공과 무관한 곳이라도
취업 자리는 있어요. 있다고 나와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근데 그걸 그냥 포기하시고 이렇게 새로 시험을 쳐서 가신다. 그러면 그거는 더 많은 장애가 지금 놓여 있고 내가 혼자서의 힘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선택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힘드실 거고 여러 배, 몇 배로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차라리 처음 수순으로 가시는 게 좋으실 것으로 나오거든요. 수시하지 마시고 졸업한 과와 무관하더라도 취업 자리를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흐름이. SHK님, 저도 다른 길로 가려는 마음이 없지는 않아서 제 스스로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관에서 계속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수지님, 안녕하세요. 제가 저 프로필 기억나요. 현재 물류치료사인데요. 조언하자면 비추예요. 몸이 너무 힘들어요. 네, 저렇게 지금 또 조언을 해주시네요. 레모님, 취업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 이건 정식 상담은 아니지만 그냥 저희가 타로로 봤을 때 공간을 열어봤을 때 시간은 걸리지만 심지어 내 전공과 또 무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레모님이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실 수 있는 분 같거든요. 그게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은 점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좋았으니까 제가 또 봐서 인터넷 상황이 좋은 평일을 이렇게 밤에 골라서 여러분들을 위한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